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 할 이슈는 해치택시 존폐 논란입니다. 해치택시는 꽃다방색 배경에 해치 그림을 랩핑해 놓은 택시인데요. 2009년 당시에 디자인을 중시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도시 미관을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뉴욕에 옐로캡, 영국에 블랙캡이 있다면 서울에는 해치택시가 있는 건데요. 해치택시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택시의 28%만이 해치택시로 운영되고 있어 과연 상징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해치택시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치택시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인지 존폐 논란에 대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분 모셨습니다. 마을미디어 강북 FM의 나종일 씨, 그리고 마포 FM의 김세한 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 해치택시입니다. 해치택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해치택시 보셨죠? 이렇게 노란, 그렇죠. 그 꽃다방색이라고 하는데 네. 그 주황색 같기도 하고, 네. 예, 그 택시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꽃다방색 이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6년 동안 봐와서 그런지 이제 눈에 익숙하고요. 아, 서울 택시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환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번에 처음 거의 알게 됐어요. 이게 서울을 대표하는 택시를 안 택시구나. 타시죠? 네, 타긴 타도 많이 보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지 영업용과 개인용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알고 있었고, 그 해치 마크는 저는 솔직히 그 어떤 제과 선전하는 네, 그런 모양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예, 참고로 그 해치가 지금 말씀하신 게 해태하고 좀 혼동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치가 해태 또 근원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해치를 쓰다가 이제 해태로 변모가 된 건데, 네, 지금 벌써 6년이 됐는데 이제 보셨다고 알게 되셨다고 하니까 도입한 지 6년이 됐는데도 김세환 씨가 몰랐을 만큼 보편화가 좀안된건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치택시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현재 해치택시는 전체 서울택시의 약 28%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해치택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나종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반대인데요. 저는 수유리 북한산 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유역까지 나가려면 마을버스나 뭐 그런 걸 타야 되는데 바쁠 때면 택시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눈에 잘 띄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그 해치택시가 아닌 택시들을 보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제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TBS 방송국 오는 길에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눈에 확 띄어서 너무 좋고요. 외국인도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아, 저게 택시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어서 잡아서 탈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해치택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세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해치가 서울을 상징한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치라는 거를 너무 중심에 두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그 색깔 정도로 구분을 해서 눈에 좀띌수 있게 하는 정책 정도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색은 괜찮다는 생각이신가요? 그색 자체도 지금 보면은 어떤 한 기업에서만 생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서 좀 다양하게 좀 연구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지금 뭐 서울의 상징이 해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 또 제가 가지고 온게 있어요. 서울의 상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새, 서울의 나무, 서울의 꽃, 이런 게 있는데, 꽃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개나리. 개나리.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새는요? 뭐 까치겠죠. 어떻게 알겠죠? 네. 나무, 알고 계세요. 나무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무 제일 많은 은행나무겠죠. 잘 알고 계신데, 근데 왜 해치택시만 모르세요? 해치를 모르셨을까요? 해치는 몰랐어요. 저잘 몰랐는데, 이렇게 지금 관심이 말씀하시는 많으신데, 예, 거. 서울의 상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께서도 해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슬지 씨가 색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색상 교체에 대해서는 두분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나중희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연 다른 색상으로 바꾸면 불평하는 이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택시를 보면 노란색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연두색이나 초록색이었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차피 차가 나오면 흰색이 아닌 이상은 다 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뭐 도색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조한 보급률 때문에 교체론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꽃 다망색 이름 참 예쁘지 않나요? 네. 저 그 색깔도 정말 찾기 힘든 색을 잘 찾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가용 어디를 둘러봐도 그 색을 쓰고 있는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계속 유지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서울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색깔 바꿔야 될까요? 저는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비용 드린 만큼 그만큼 본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세현 씨 의견 반대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들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았다면 더 많은 택시가 이 색깔을 채용을 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도 안 되는 택시들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디자인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임 시장이 굉장히 그 이미지를 이용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단지 아 이 택시 눈에 잘 띄네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좀 자랑이나 어필을 좀 하시려고 이런 색깔을 좀 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좀 더 다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흔히 꽃다망색이라고 불리는 이 택시 색깔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택시가 이 색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렇죠. 흰색 바탕에 잠깐 그 색을 입힌 정도였는데 네 한번 보여 주실까요? 지금 해치 택시가 원래 이 디자인이었다가 네. 조금 구분이 잘 안 된다 해서 전체 도색으로 바뀐 건데 이 정도면은 뭐 그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의 의견, 의논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당시에 뭐 시민 의견이나 뭐 택시 업계의 의견을 모았겠죠. 네,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차가 출고될 당시부터 이 색깔이 나오는 그런 공정이 있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택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뽑을 때부터 한 군데서밖에 이렇게 안 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모든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색깔로 저는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택시를 뉴욕의 옐로캣처럼 좀 통일하는 색깔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제 차량 위에 그 택시 등으로도 구분을 잘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은 통일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는 보시는 거죠? 네네. 저는 통일된 색상이 좋다고 보는데요. 멀리서도 언제든지 눈에 띄고 특히나 밤에는 더 잘 보이더라고요. 꽃다망색이. 그리고 대형 버스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네. 마을 버스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저는 그만큼 구별이 가능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색깔로 굳이 바꾸는 것보다는 저는 이 색깔을 계속해서 꽃다방색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통 가옥에 쓰는 그 담벼락 색깔을 따왔다고 들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할 얘기도 있고 그들이 잘 쓰지 않는 색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세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색을 넣어야 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네. 다만 개인 택시와 영업 택시 그리고 모범 택시의 색은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함으로써 그 택시 업계에서 스스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좀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색을 다 통일한다고 해서만 효과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어떠한 구분을 지어놓음으로써 시민들도 구분해서 타기가 더 좋고요. 네. 이렇다 보면은 또 서울시에 어느 정도 홍보를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 해치 택시 디자인을 놓고 택시 관련 종사자들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해요. 특히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해치 택시로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된다고 하고요. 개인 택시는 물론 없겠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3월에 그 해치 택시 등록률을 보니 법인 택시는 86%가 되는데 개인 택시는 해치 택시로 등록한 택시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 좀 강제성을 띈 해치 택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개인 택시도 해치 택시로 같이 함께 하면 좋겠지만 개인 택시이므로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공산 국가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경우 기본 요금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법인 택시, 개인 택시가 구분이 돼서 내가 원하는 택시를 골라 탈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세환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개인 택시건 저는 조금 약간은 다른데요. 개인 택시건, 영업용 택시건, 어쨌든 그 서울 안에서 어떠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도색을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차량 관리에도 더 힘을 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통일된 상태에서 차량에 약간의 흠집이나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눈에 잘 띄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 관리에도 더 힘을 쓰게 될것 같고, 또 이런 디자인 정책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구분이 쉽게 되면 사람들한테도 더 친숙한 택시의 이미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택시 측에서는요, 해치 택시의 색상을 도색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 택시 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고차로 팔 경우에도 색상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까 지원 없는 행정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많은데요. 어디까지 그럼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중에 씨부터 대답을 해주신다면요. 아, 네. 저는 자동차를 보면 흰색이 아닌 이상은 모든 차들이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요? 택시 업계에서 뭐 이거 도색 비용 때문에 무리가 있다, 뭐 부담이 된다 이런 건 약간 핑계신 것 같고요.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것도 괜찮은데, 뭐 서울시에서 그 꽃다방색을 밀고 싶으면 약간의 그 도색 비용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택시가 5년 후에는 중고차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뭐 주황색, 꽃다방색으로 색깔이 도색이 돼 있어서 파는데 좀어뭐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또 서울시가 좀그 중고차 그 업계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우선순위도 주고요. 그렇게 네.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세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고차 업체가 어떻게 강제성을 띠고 매입하라 그런다고 해서 매입을 하겠어요. 사는 수요가 있어야 매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 그쵸?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서울시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금이나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특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순번제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도색을 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순번제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준다든지, 네.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택시를 사용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또 이런 택시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이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영어 교육 같은 거를 무료로 좀 시켜준다고 하든지, 네. 또 아니면 그 택시를 운행을 하시다 보면 좀 피곤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같은 데를, 이런 거를 서울시의 정책을 잘 따르는 택시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뭐 식당 같은 거, 공공기관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좀 우선순위를 줘서 이용할 수 있게끔 네. 하면은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정도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김세환 씨는 아이디어 뱅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아주 오시는데요. 예리해요. 예. 방송 보시는 택시 업계 관계자들이 이 의견을 좀 종합 정리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해치, 지금 서울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상징물에는 항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해치의 의미는 재앙을 물리치는 신명한 동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치가 그려진 택시를 타면 그런 식의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것도 들것 같고, 신뢰도 들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해치를 입힌 것 같아요. 나종희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해치 그림을 보고 그 택시가 더 신뢰가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기사님이나 뭐 회사나 그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울을 상징한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바꿔보니까 해치 택시 하면 더 안전하고 친절하고 승차감도 좋다.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김세한 씨는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을 대표하는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느껴요. 굳이 해치 마크를 고집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그 어떤 분들한테 제가 몇번 여쭤봤더니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냐 해서 이런 상징물들을 또
기피하시는 분들도 몇몇 있으셨습니다. 아, 그렇죠. 해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해치가 현재 서울의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나중희 씨?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근하고 해학적인 이미지의 동물이고요. 또 경희궁의 숭정전, 경복궁의 근정전, 상덕궁의 영경단 등도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또 궁궐마다 궁궐 앞에 주로 세워두는데요. 서울 시청에도 웃는 해치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네덜란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진호 작가의 웃는 해치상이 영구히 설치됐는데요. 네덜란드에서 공모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여러 개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 중에서 해치상을 뽑았다는 건 그들이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해치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문양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뽑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김세아 씨는 아까부터 해치를 있는지조차 잘 몰랐다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어떤가요? 상징성이 있다 보시나요? 저는 상징하는 동물이 호랑이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 올림픽 때부터 이게 쭉 이어져 와서 아직까지 네. 호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바뀐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98년도에 왕범이라는 호랑이가 서울을 대표하는 그 심벌 마크였었는데 네. 서울시에서 갑자기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파리 하면 에펠탑이 좀 떠오르고 뉴욕 하면 그 자유 여신상 같은 그런 네. 심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고선 고민을 한 끝에 막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경복궁이 뽑혔었대요. 근데 이 경복궁을 심벌로 하자니 뭔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경복궁에서 해치상만 딱 따와가지고 아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마크야 라고 해서 이게 2008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09년도에 교체 작업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말로 했던 얘기가 이 해치는 상징력이 있고 활용성이 많고 그 전통성이나 어떤 의미가 많이 있다, 기복을 하는 의미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전통성이나 아니면 그 화재 등을 막아주는 그런 기복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 과연 해치가 뭘 상징을 하지? 그동안 서울에 대해서 해치가 뭐 한 게 있었나? 라는 생각들에 의해서는 너무 좀 갖다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해치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네. 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저는 그동안 올림픽 때부터 쭉 이어져온 그 호랑이 왕범을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싱가포르 가면은 머라이언상에 있죠. 머라이언도 네. 역시 상징의 동물이고요. 그 싱가포르 하면은 바로 머라이언이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데 서울의 해치는 그렇지 못한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쉬운 말로는 그 해치를 더 상징화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작업들, 이야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택시는 거리를 달리는 광고물이죠. 예, 광고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치를 잘 활용만 한다면 더 그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해치를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랬을 때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택시 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걸어다니는 광고, 달리는 광고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영국의 검정 택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노랑 택시, 그리고 홍콩에 가면 빨간 택시가 있거든요. 네. 나라와 도시를 알리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광고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이용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이용한다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에서도 해외에서도 인정한 해치입니다. 지금 김세환 씨가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고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이미지로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스토리도 예. 있고 저는 해치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김세환 씨는 여전히 다른가요? 아니 저도 그 서울에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자부심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이런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벌써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서울의 상징으로 해치택시를 키워가야 한다면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지 나중희 씨 대답해 주신다면요. 네. 택시업계는 편하게 영업할 수 있고 승객은 또 안심하고 탈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 택시가 세금
해치 택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거나 네. 그리고 또 산악금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난폭운전, 불친절, 또 승차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치 택시에게만큼은 또 뭐 월급제를 도입해서 기사님들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해치 택시는 운전자와 승객이 모두 행복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택시 회사에서도 기사님을 뽑을 때 좀 더 엄선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그냥 마구잡이로 뽑는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불안을 가중시키니까요. 해치 택시야말로 조금 더 강화해서 기사나 그리고 회사나 승객 모두가 행복한 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세아 씨는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색깔을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뀐다 그러면 걱정할 게 많이 없겠죠. 근데 그 당연히 겉모습만 바뀐다고 시의 상징이 된다거나 아니면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큰 착각인 것 같아요. 우선은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질적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향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객을 위한 정책을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승객이 이용을 해야 택시업계도 많이 활발해지고 그래야 더 많이 움직이고 홍보도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좀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택시들을 너무 홍보의 수단으로만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서울에 상징하는 도구로만 쓰일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이제 다른 외부인들이 서울에 왔을 때, 아, 서울에 가니까 택시는, 서울은 택시도 디자인도 좋고 굉장히 서비스도 좋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발상의 전환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서비스의 질 개선이었거든요. 서울시의 그 해치 택시가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관,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의 그 서비스 마인드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해치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